자, 그렇습니다. 죽지도 않고 돌아온 모두님 펜킨 개발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95회차 방송. 드디어 오늘부터는 런게임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서야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가볼 겁니다. 이거 잘못 찍었어요. 아, 글씨 이쁘다고요? 땡큐. 제가 글씨체가 두 개인데요. 보통 제가 방송상에서 보여주는 글씨체는 요 글씨체입니다. 되게 둥글둥글하죠? 약간 이건 제가 공부 좀 해야겠는데. 이렇게. 요거 6명이 아니고 정확히는 7명이에요. 제가 티페레트 한다. 누구였지? 그 누구냐? 호레리카! 그래. 덩그리드에 있는 호레리카죠. 걔 죽다 살아났습니다. 7명이에요. 아, 히든 뭐 NPC 그런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쪽 다 했거든요. 여기 끝났죠? 여기 아예 끝났어요. 아예 끝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자, 이제부터 중간 보스 그리고 끝판 보스는요.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방송 끌 때 제가 이제 할 겁니다.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갔는데 요거 커뮤니케이션. 제가 볼 땐 이것도 한 두 달은 걸릴 것 같아요. 두 달 걸려요. 일단은 그리는데 한 달. 그리고 말 적는데 한 그 말과 이벤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밸런싱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무엇보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그림이 제가 여태까지 그 쌓아왔던 모든 내 그림체를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렸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 잠깐만. 진짜 이쁘게 잘 그려져야 됩니다. 순수 결정체. 내가 뭐 쉽게 말하면은 그거지. 마법 소녀 했다. 자, 요 파트거든요. 자, 근데 뭐 마트 입장인데 뭐 마트를 가도 되고. 아, 이거는 뭐 따로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마트라든가 아니면 뭐 길거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예전에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자, 모독이 프로듀서였냐? 에셋,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자, 뭐 요 백그라운드 그대로 써도 돼요. 지금 이것도 지금 무태거든요. 무태. 이런 식으로 배경을 한 뭐 세 장 정도? 세 장. 카페? 카페는 너무 뜬금없지 않니? 카페? 모독님이 혼자서 발로 카페를? 아니? 모독님께서 이제 그 런 게임을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NPC를 만난다라는 네 그런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카페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뭐 장동도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마트를 넣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런 약간 이런 스타일의 배경을 제가 한 두 개를 더 올 겁니다. 두 개. 엑스트라 시켜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네. 자, 그리하여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뭐 어디였죠 이거? 여긴가? 아, 여기네요. 아, 중간 보스 이거 제가 숙제한 데 있죠 이거? 잠깐만. 자꾸 같은 말 또 하네. 그만해라 카카로트. 이거는 방송 외쪽으로. 이거 내 펜선이랑 다른데? 이거 펜선 뭐지 이거? 잠깐만요. 펜선이 이게 아닌데? 이거 꾸임인가 꾸임? 아, 맞네. 이거는 방송상에서는 아니겠습니다. 방송 X 개별적으로 숙제해오기. 숙제예요, 숙제. 이거는 제 개인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뇌절해라, 카카시. 아, 이거 데모 택빛이죠? 야, 데빌 택빛이 아니지, 이거. 이거 잘못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중간 보스는, 데모 택빛이. 데몬 잭 비치. 와우. 사우스 코리아 출신. 데몬 잭 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스가 스타드밸리의 앵그리 보이맨. 앵그리 보이맨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앵그리 보이맨 스타일이 그겁니다. 요거
앵그리 보임의 스타일이 여러분 뭐 모둥님 애니메이션 하면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머타드 벨리. 그래서 머타드 벨리에 나오는 머타드 벨리. 그 만드신 분이 청리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그림체를 좀 제가 빌리겠습니다. 그래볼까 해요. 와, 진짜 꽤 오랜만이다. 와. 언제 쪽이야? 명작이죠, 명작. 이건 진짜 둘도는 명작이야. 구수한 부부금. 아, 뭐야? 왠지 기능하고 싶은 이 스타일의 게임. 반갑습니다, 모딩입니다. 모딩이다. 자, 이거는 자 이분은 모덕님 맞는데 앵그리 보이맨이죠? 그래서 앵그리 보이맨 다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 이걸 봐야겠다. 요 앵그리 보이맨 제가 그래서 이분 스타일로 한번 그려볼까 해요. 아, 요거는 너무 사실이고 아마 3편에 약간 3편? 3편에 진짜 잘 나왔던데. 3편 주세요. 3편이 왔어. 어? 여기 있다. 도구랑 모독이네. 요거 진짜 잘 그렸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조지? 아, 초자 공단어출을 받았습니다. 처음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초자 멤버가 대기시길 원하신다면 즐거운 경험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딱 요런 스타일! 아, 요렇게. 요렇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뚱뚱하죠? 그래서 앵그리 보이맨. 이제 다이에서 저거 태클 그런다. 저거 다이아 거 아니에요. 다이아에서 낙하채기 전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저게. 저 다이아 건 아닙니다. 아니지. 어찌 보면은 모두님이 다이아 소속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띠용. 무슨. 아무튼. 자, 머타듀 벨리. 머타듀 벨리 스타일로. 이건 제가 그림체 연습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카피하죠. 카피린자. 카카시. 네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현세계 17모독. 17모독이 이제 과거의 모독이죠. 17모독이라 하지 말고 그냥 여기 과거의 모독이라고 하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독그리드가 서주신 바람에 아 독그리드 씨 과거의 모독 절대 그 독그리드 따라는 거 아닙니다. 독그리드보다 먼저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이걸. 저건 그냥 모독 사진 붙여낼 듯. 아, 내가 진짜 그릴 거야 아마. 아마 그리지 않을까 내가 진짜. 그래서 요 세 명은요 여러분들께 비공개로 제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당분간은 런 게임은 이제 안 보실 못 보실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바로 이제 자 커뮤니케이션. 자 커뮤니케이션. 표절 논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모동님이라는 그 채널 범주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머터드벨리가 머터드벨리가 이쪽 범주 아니고 제 팬게임도 여기 범주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지 않을까? 심지어 제 팬게임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모동님 이름 가지고 제가 수익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요 일단 런게임이 끝나면은 자 런게임이 아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 런 게임이 끝나면은 자 그 랜덤 확률로 퍼센테이지 확률로 자 다른 장소로 가게 돼요. 다른 장소 일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 장소가 뭐 강변 강변 우리 뭐 강변에서 지금 뛰고 있죠. 그래서 강변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어터 앞이라든가. 이건 아까 제가 보여준 그 그림 그렸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마트 아니라는가? 마트는 조저마트 하겠습니다. 뭐래? 조저마트 아니야. 그림체까지는 표절로 안 뜨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림체를 계속 따라해서 따라한 걸 가지고 이제 팔면 문제지. 그러면 이제 그 원작자가 태클을 걸 때쯤에는 보통 그런 경우에는요 원작자가 태클 안 걸고 그 원작자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먼저 걸죠. 그래서 막 함부로 따르는 건 안 돼. 그래요. 이 장소에 들어가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열 겁니다. 커뮤 시스템 오픈. 대화죠, 대화. 어쩌면 그냥 대화하는 거지 그냥. 자,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커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친밀도가 결정이 돼요. 친밀도. 친밀도가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써두겠습니다. 와, 완전 이 게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출시일은 언제라고요? 출시일은 한 5월 내지 6월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서야 절반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서야 절반이 끝났다고? 너무한데? 어쩔 수 없어. 원래 이 게임은 워낙에 커가지고 크다고? 이거 많이 줄인 건데. 친밀도. 그래서 이제 친밀도가 친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로비로 돌아오죠. 다시 로비로 돌아옵니다. 로비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뭐 모독님 방이에요.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기 돌아와서 만약에 그 친밀도가 이제 올라왔잖아. 그 친밀도 올라가면서 이제 친밀도 플러스 되면서 뭘 주냐? 요거는 제가 파란색 얘기했습니다. 실패하면은 불이익이 뭐죠? 그냥 친밀도 마이너스냐? 뭐 엄청난 불이익 그런 거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밀도가 이제 플러스 되면은 친밀도 보상으로 버프를 줄 겁니다. 버프. 버프를 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로비 돌았으면은 다시 로비에서 런 게임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런 게임을 또 뛰고 그 런 또 뛰면서 이제 런 게임 끝나면은 또 이제 확률적으로 뭐 이렇게 가고 그다음 또 대회하고 결과 하고 또 이제 돌아와서 계속 이런 루트입니다. 루트 계속 빙글빙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요 런 게임이 실제 이 세 번째 팬 게임에서 지분율 50% 차지합니다. 나머지 50%가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커뮤 만나면은 골드 수익 어쩌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거기서 거기에서 수익 다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루트고요. 그래요. 제가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A 루트. 잠깐만요. 자, B 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B 루트예요. 자, B 루트는 자 런 이거 런 게임은 이쪽은 완주. 이쪽은 완주를 했을 때이고요. 자, 친밀 그 잠깐만 대화.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 다음 지점을 약속을 해 줍니다. 다음 지점에 어디까지 와라. 그러면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다음 대화를. 요거를 미팅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미팅 포인트. 미팅 포인트. 미팅 포인트를 그 힌트를 줄게요. 대화에서 이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휙휙휙 넘어가다 보면은 이거 모를 수 있죠? 그래요. 방금 왔는데 큰 게임인가요? 이거 컴퓨터도 내고 모바일로도 됩니다. 첫 번째 팬게임, 두 번째 팬게임 모두 다 그 컴퓨터랑 그 다음에 모바일로 내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독이네 팝콘집, 그 다음에 모독
프로듀서 모독이 지금 요 두 가지 팬 게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진짜 뭐 엄청나게 큰 게임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저는 모바일까지 다 될 거예요. 자, 미팅 포인트에서 힌트 얻었죠? 힌트 얻었으면은 이제 다음 런 게임. 자, 이제 로비 들어오죠. 로비 돌아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시 런 게임 뛰어요. 런 게임 뛰는데 거기에 또 미팅 포인트가 있는데 미팅 포인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게임이 끝나. 게임이 끝나요. 바로 게임이 끝나고 일단 거기서 뭐 이제 뭐 받을 건 받고 뭐 돈 받고 다시 거기에서 다음 대화가 이어집니다. 다음 대화. 보통 이렇게 자신이 약속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보통 이럴 때는 친밀도가 플러스 하는 걸로 합시다. 친밀도 플러스. 에워더 제가 색깔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켰으니까. 아, 플러스 해줘야지. 아, 네. QKAXH2GB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미팅 포인트 돌았을까? 이때는 아, 친밀도 당연히 줘야지. 친밀도 살짝 플러스. 약속 지겠구만. 딱히 커뮤 안 가도 큰 차이 없나요? 그럼 뭐 그쪽 커뮤니케이션은 뭐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지. 대신 그냥 그 사람의 버프는 뭐 못 받는 게 되겠죠. 자, 그래요.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뭐냐? 그쵸? 그래, 목적이 있어요.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든가, 그렇죠? 완주하는 거를 포기하고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보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요, 보상 들어갑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은요 총 7명입니다. 커뮤 NPC는 총 7명이고요 자, 7명은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있으세요? 달리기도 했는데 뭔가 동네 사람들이랑 교류를 해야 한다뇨. 이걸로 이제 그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자꾸 이제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제 말버릇이라서. 런 게임 풀타임 뛰는 게 우리가 12분이라고 했습니다. 12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했잖아. 아, 12분? 12분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12분만 풀로 뛰면 끝이네. 자, 하지만은 이 12분이 말이 12분이지. 뛸쓸쓸에도 불구하고 아, 나 이 커뮤는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완주를 포기하고 이 루트를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적 플레이 시간 늘리기가 가능해진다. 대세가 다 같나요? 할 때마다 달라지나요? 그것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나오는 NPC가 티페리트, 그 다음에 데이트 상대. 어? 데이트 상대? 잠깐만, 데이트 상대라고? 이 데이트 상대가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 뭐 데이트 상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박가나하. 네, 프린세스 메이커 5. 그 다음에 발디 선생님. 이제 실제로 아예 그냥 발디 쌤이 나옵니다. 발디 선생님. 와, 그레잇. 아, 근데 발디 쌤 나 잘 못 그리겠어. 발디 쌤 어떻게 생겼더라? 발디 쌤 이거였네 이거. 아우, 하이. 아우, 하이. 아우, 하이. 뭐야 이거 누구야? 야, 발디 쌤 연구 좀 해야겠다. 반생님. 그 다음에 두근두근 문예부의 모니카. 아, 오직 모니카. 오로지 모니카. 아, 모니카. 야, 이 모니카 이거 진짜 나중에 다시 뭐 멘탈 붕괴 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리틀베르스 이야기. 여러분들 이게 리틀베르스 이야기는 딱 한 턴밖에 안 하셨던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이때 더빙은 진짜 잘 됐습니다. 더빙이 너무 재밌었어. 재민TV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세 명이었죠? 그 재민이하고 재민이 누나하고 삼촌 이렇게 세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들 나오셔. 그분들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호레니카.
던그리드. 던그리드도 한때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요. 안 넣으려다가 이제 넣을까 합니다. 던그리드, 호리리카. 그 여관주인이죠? 자, 그렇게 총은 7명입니다. 자, 7명이고요. 그러면은, 자, 대사는요? 대사는 어떻게 흘러가죠, 대사? 대사. 자,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친밀도 따라갑니다. 친밀도 시스템. 일단 친밀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고요. 친밀도에 따라서 따라가고요. 총 5레벨입니다. 5레벨. 5레벨도 있습니다. 5레벨.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단계에선 2대4, 두 번째 단계에서 2대4,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요렇게 했을 것이고. 골드맨 쓰레기의 칸 최종 보스를 뺏어간 덩그리드. 그쪽은 게임 인디게임 회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자, 이 5레벨 이후에는 그럼요. 이후에는요. 약간 좀 반복. 그냥 반복 시스템 되겠습니다. 반복. 반복 구간이에요. 뭐 여러분들 그 미연씨 아시는 분, 미연씨 우리 다 봤잖아. 이제 모델 하시는 거 보면은 일정 구간에 다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반복이 나와요. 근데 나도 이거는 나도 못 피울 것 같아. 반복을 하면서 그 플러스 그 반복되는 버프 보상도 같이 줍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복 보상을 받으려면은 이 NPC의 친밀도 맥스를 찍어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목표가 보이십니까? 목표가 보입니까? 오케이. 1레벨부터 시작인가요? 0레벨부터 시작. 0레벨. 0, 1, 2, 3, 4, 5. 아! 그러면 대사는 총 6레벨이네. 그죠? 대사는 총 6레벨이 6레벨. 6단계. 보상이나 버프도 궁금합니다. 보상이나 버프는 이게 버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약간 그 다음 런 게임에 다음 턴 런 게임에 도움이 될 만한 뭐 버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가구 스탯이죠. 가구 스탯. 가구 스탯이 지금 맥시멈이 지금 플러스 5에요 그런데 가구 효과를 가구 뭐 6레벨 효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숨겨진 거지. 6레벨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되게 특이한 효과. 뭐 그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치밀도 떨어지면은 레벨도 떨어지나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걸 합시다. 네. 자, 그리고 이거 히든 이벤트. 히든 이벤트 발동시키겠습니다. 히든 고유 이벤트는 다 각자 한 개씩 가지고 있고요. 요것도 무조건 맥스 친밀도가 맥스일 때 뭐 이 상태에서 맥스가 이면서 그 다음에도 꾸준히 만난다. 세 번 정도 만난다. 미팅 포인트를 찍었다. 그러면 이제 해금이 되는 겁니다. 해금.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NPC만의 독특한 뭐 대화? 아니면 뭐 외증 이벤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구멍 탈출권 하신다 하셨는데요. 제가 언제요? 아닌데? 나 그런 적 없는데?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그랬지? 내가 생각이 없는데 했나요? 글쎄요. 버프를 그거
NPC 하면서 말씀한 것 같은데 그 번지 요 부분인가? 어 번지 1회 무효? 맞아. 뭐 도움되는 버프에서 번지 1회 무효 이러면 되지. 커뮤 보상. 히든 게면 6레벨 가구가 힘든 거임. 6레벨 가구는 실질적으로 힘들고요. 왜냐면 내가 또 그래야 될까. 그래야 되니까. 그리지 말고 그냥 가구 6레벨로 치면 될 것 같아 그냥. 6레벨. 우리 이제 숫자로 저 가구를 보여주죠? 위쪽에. 요거 위쪽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뮤 통과하면은 요게 5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6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뭐 히든 이벤트 뭐 여태까지 뭐 디페리트 대지 상대 다 다르니까 특히 이 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역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모니카. 물론 모니카가 예전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랑 뭐 비슷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자, 이 히든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방송상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숨길게요. 요거도 자 방송상에서 안 합니다. 네, 이거는 숙제. 띠놀이 숙제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진도는요 여기까지입니다. 버프까지. 버프까지 커뮤니케이션 버프 이 정도까지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자 지금으로부터 두 달 동안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한번 잘 짜보다 합시다. 자 여기에는요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구입을 했던 에셋 뭡니까? 다이얼로거라는 에셋을 이번에 처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이얼로거 자, 볼트랑 잘 연결이 되는지 아직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 하지만 이번 1턴에 이거 한번 써볼 겁니다. 이거 $40짜리였고요 비쌉니다. 이게 가격이 $40였어. 비쌌어요. 사긴 샀습니다. 와, 먼지 쌓인 새 제품 에셋. 안 되면 망인 건가? 안 돼도 되게 해야지. 일단, 뭐, 원래 안 됐던 NGUI랑, 그 다음에, 나트윈도 제가 성공했어요. 연결하는 거. 볼트랑 연결하는 게 성공했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만 연구해보면 얘는 뭐 에랑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대충 이 정도 네 계획을 구상을 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맨 처음에는 우리 지금 맨 처음 이제 게임 시작하면 저점이 아예 없잖아. 런게임 뛰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A부터 시작하죠. A부터 시작하는데 뭐 아침 점심 아 그거 좀 짜겠구나. 그래 그것도 얘기를 합시다 미리. 자 처음 첫 미팅 포인트 자 이거는 히든이야. 히든 보이지 않습니다. 히든인데 뭐 아침 혹은 점심 혹은 저녁에 우리가 미리 정해 놓겠습니다. 누구를요? 7명을 각자 난이도 조절 잘 해가지고요 이렇게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히든입니다. 이건 플레이한테 안 보여요. 저거 안 된다고 해도 전작들 보면은 못하실 거 없죠. 어떤 거? 무튼 그래서 뭐 저기
뭐 데이트 상대는 뭐 점심쯤 아니면 그 누구지? 아 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녁이라든가 보통 이쯤에 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오케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보통 저녁에 만나는 애들은요 그 다음 미팅 포인트를 점심이나 아침쯤에 세워가지고 완전히 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로테이션 짜는 걸 합시다. 해금 전까지는 못 만나는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근데 뭐 난이도 수순이 다 그런 거니까. 저녁? 저녁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가요? 랜덤으로 할까? 랜덤으로? 랜덤으로? 랜덤?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판수에 따라 판수? 판수에 따라서? 그래도 돼요. 우리 지금 거리도 있는데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 자 근데 우리 지금 요거 이 시간에 대한 시스템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죠? 시간 안 썼습니다. 시간을 쓰지 않았으니까 자 저거 뭐 주차? 시간을 쓰면 될 것 같아. 시간. 그러니까 뭐 10주차 10주차가 되면은 이제 누구도 나오고 뭐 12주차 되면 누구 나오고 약간 그러면은 못 만날 수가 없죠. 다 만나죠. 이렇게 되면은 저녁은 히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시간 잘 낫겠다. 시간으로. 그래서 뭐 누구는 뭐 5주차 되면 나오네. 누구는 한 뭐 10주차 되면 나오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차별로 최초 첫 미팅 포인트 무조건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런 게임 끝나고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뭐 5주차 10주차 15주차 20주차 위크죠? 주차는 위크입니다. 위크. 그래서 뭐 여기에는 첫 번째 NPC, 여기에는 두 번째 NPC, 여기는 뭐 세 번째 NPC.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그 만나는 NPC들이 많아지면 돼요. 물론 이 첫 번째 NPC는 5주차 때 만난 이후로는 미팅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한 판에 7명 다 만날 수 있어요. 아니지, 안 되지. 무조건 1런 게임당 하나의 런 게임에 하나가 아니지. 그거 딱게요. 그거 나 생각한 게 있었어. 자, 7명 다 일주일 만에 못 만날 수는 없는데 자, 두 NPC의 만남이 있긴 있어요.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 충돌은 어떻게 일어나냐? 자, 두 NPC가 다음 미팅 포인트? 미팅 포인트가 겹치면은 자, 우리가 지금 대사가 총 5레벨이잖아. 총 6단계인데 6단계. 여기와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충돌 이벤트 대사 대화 이벤트 나갑시다. 두 명이 같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어찌보면 이제 모니카랑 아니면 뭐 발디 선생님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와 이건 대체 무슨 조합이야? 아니면 뭐 티피리트 나올 수도 있어요. 티피리트가 모니카랑 티피리트 나오면 약간 좀 철없던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가 총
7명이잖아, 7명. 자, 근데 7명이 모두 다 겹치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횟수가 안 되죠. 7 곱하기 6이 됩니다. 몇이에요? 40이죠. 42개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니고요. 요렇게만 안 되고. 이건 제가 조금 정황했습니다. 겹치는 사람은 제한됐다. 겹치는 포인트 조금 제가 제한을 좀 드겠습니다. 모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걸 합시다. 그래, 이건 뭐 따로 뭐 보상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히든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게 겹치려면은 잘 해야겠지. 누구는 뭐 두 번째 레벨 대사고, 누구는 세 번째 레벨 대사일 때만 이게 겹치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플레이어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맛이 있어야지. 난 이런 이벤트 못 봤는데. 약간 이런 거.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 NPC 충돌 이렇게 했고요. 한 8개? 6개 내지, 7개? 7개 만들 것 같은데, 지금 NPC 7명이니까. 각 캐릭마다 주는 보상 달라요. 그치? 가구가 지금 5개 있죠? 5개 있고, 플러스 1하고, 뭐, 새로운 거 하나 더 하면 되겠네? 그죠? 새로운 거 하나 더 하자. 다른 거 뭐, 일단 뭐, 지금 당장 아이디어는 없는데, 뭐, 다음에 바꾸고. 다들 달라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한번 대충 정리해봤는데, 저 런게임, 일단 시간별로 계속 그냥 게임 진행하면은 무조건 한 명씩 만나게 되면서, 이제 대화하고, 그 대화에 따른 결과, 이제 친밀도 올라오고요. 그 친밀도 올라가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도감에 표시가 될 겁니다, 표시. 아마 표시는 하트라 될까? 하트? 하트다, 하토. 하트로? 친밀도 아마 하트랄 것 같아요. 하트 지금. 새로 그럴 것 같긴 한데. 하트 레벨로 제가 칠게요, 하트 레벨. 잠깐만, 이거 하트로 치면 안 되지 않나? 이거? 모르겠다. 친밀도 도감. 그렇지. 어쩌면 뭐 그냥 친밀도 도감이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팅 포인트를 찍어줄 거고, 힌트를 줄 거고, 이제 그거 가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음 레벨의 대화로 넘어가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친밀도가 맥스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버프를 줄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3번 이상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 NPC만의 히든 이벤트, 히든 대사, 히든 대화, 이제 그 열게 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축적할 겁니다. 방송에서 나누고. 그리고 가끔씩 진짜 특이한 경우에는 두 NPC가 충돌해서 뭐 새로운 히든 이벤트가 또 열리게 된다. 뭐 그렇게 합시다. 메신저라 가지고, 메신저는 그거 그냥 편지 주고받고 그런 거 아닌가? 팀밀도가 아니고. 네,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우리가 런 게임을 끝내고 뭐 강변, 시어터, 마트 이쪽으로 넘어가는 씬 이동에 대해서 이제 구현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이동하고 거기 NPC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가 딱 나오는 거지. 대사가. 이런 식으로요. 요 대사는 다이얼로그로 통해서 짤 거고요. 그래서 아마 다이얼로그 공부하는데 한 1회 내지 2회 소비할 것 같아. 카카오톡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여기 대사하면서 뭐 다음에는 뭐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그냥 여기서 바로 할게요. 뭐 메신저 시스템 이런 건 안 돼. 더 이상 시스템 추가하는 거는 나 죽어. 안 돼.
약간 그 섬 같은 거? 어, 그 섬에도 그런 약간 있었는데. 아, 그 섬이 아니지, 딴 거지. 무튼 뭐,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약 2개월간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한번 게임 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좀 많이 늦었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출시는 5월쯤이 되겠네요. 맞아요. 어, 한 5월 내지 6월쯤 될 것 같아. 일단 한 달은 여러분들 또 이제 주구장창 그림만 그린다면 돼요. 7명 하루에 한 명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 왜냐면 이게 재민이 같은 경우에는요 3명이거든. 3명이야. 물론 걔네들은 뭐 저기 막 그렇게 막 어렵게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티피레트라든가 티피레트 모니카 박가나 이런 애들은 조금 퀄리티를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은 그냥 뭐 그림만 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가구 해금은 안 하셨네요. 어, 그건 너무 어려워서. 가구 해금 말고 그냥 가구 돼 있는데 거기 레벨에서 플러스 1 효과 이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읽고 늘리면은 진짜 3만개 출시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다음부터 할 일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장면을 사게 됐네요. 새로운 장면. 플래시 메뉴, 프롤로그, 로비, 게임, 그 다음 씬은 이제 커뮤! 그래요. 네. 커뮤에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오늘 방송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 화요일. 뭐 이거 첫 번째 그 내일부터 개발할 거는 쉬울 수 있으니 내일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내일 뵈가지고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해가지고 이거 장면 이동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